가장 모두 불안한 이유로 이를 닫고 있었는데요. 그럼 정답은? 치약을 바르고 물을 묻히는 게 칫솔을 쓸 때 효과를 떨어뜨린다. 라는 얘기입니다. 전문가의 답변은 모두 동그라미. 이유가 뭔가요? 뭐 마치 말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.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치약이라면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텐데 물을 먼저 이렇게 많이 묻히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약성분이 좀 희석이 되니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. 양치질 효과의 차이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. 치아 전용 착색제를 바른 뒤 양치질을 하면 세균 덩어리에만 착색제가 남게 되는데요. 치약 위에 물을 묻힌 뒤 칫솔로 3분간 양치질을 했습니다. 그 결과 잇몸과 치아 사이 곳곳에 보이는 세균 덩어리. 다음날 치약 위에 물만 묻히지 않되 전날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치질을 했는데요. 우리 조연 좀 잘생겼네. 세균 덩어리가 잘 바뀌어 착색제가 보이지 않는 치약. 묻혀야겠네요 앞으로는. 그러네요. 안 묻히겠다. 물을 묻히지 않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양치질 효과를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. 칫솔 위에 무심코 짜는 치약. 올바르게 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. 치약 짜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? 치약을 짜는 것도 방법이 있다. 맞는 얘기가. 의견 차이를 보이는 전문가들. 양쪽 입장을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. 치약을 우리는 멋있게 칫솔 위에다가 짜죠. 멋있게 짜죠. 그렇게 되면 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치약이 그냥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닦다가 떨어져 나온 것들을 중간에 뱉을 때 덩어리째 뱉을 수도 있고 더 문제는 치약이 조금씩 조금씩 구석구석 닦는데 계속 사용돼야 되죠. 그래서 치약은 칫솔 속에다 눌러 짜야 됩니다. 눌러서 흐르는 물에 칫솔을 헹군 후 치약 광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치약은 칫솔모 안으로 꾹 눌러 짜면 되는데요. 안쪽으로. 이때 치약의 양은 칫솔모 크기의 절반 정도가 적당합니다. 다른 의견을 보인 전문가의 입장은 특별하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치약의 효과보다 칫솔, 그죠? 칫솔이 작용하는 그런 작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. 모양, 크기, 재질도 제각각인 칫솔. 와, 진짜 많아. 그렇다면 그런데. 나에게 맞는 칫솔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? 나에게 맞는 칫솔은 잇몸이 나쁠 때는 미세모를 사용한다든지 또 평상시에 프라그가 많이 끼고 착색이 되는 분은 미세모보다는 일반적인 모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때에 따라서 이가 자주 시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은 미세모. 정상인의 경우 나일론 소재의 일반 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칫솔모의 크기는 앞니 두 개 정도가 적당한데요. 전신 건강까지 지키는 올바른 양치질 방법. 잇몸과 치아 경계를 마사지하듯이 닦아줍니다. 치석이 잘 생기는 치아 안쪽 면까지 구석구석 닦아주는 습관을 가져야만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.